네. 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요, 엄마표 미친 김치예요. 맵고 맛있어서 미친 김치. 그리고 에센포드드, 이건 제가 그냥 김으로만 싼 김밥이에요. 잘 먹을게요. 그래서 싸요. 싸서 자. 와, 진짜 확실히 맵다. 매워요. 와. 잡필요 없어, 잡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. 쯔야님 얘기 고마워요. 맵기는요, 실비김치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일단은 먹어봐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쓴맛이 많이 안 나서 좋네요. 맵긴 매운데, 쓴맛이 안 나요. 실비김치보다는 덜 매워요. 아, 솔직히, 어머니께서 실비김치보다 더 맵게 만드셨으면, 뭐, 거의 뭐, 딸내미 뭐, 보내려고 만든 거죠. 그죠? 박계란님, 100개로 팬클럽 감사합니다. 이따 킥뷰 보내드릴게요. 맵기는 맛있게 매운 정도예요. 느끼한 거 먹을 땐 김치, 김치 먹을 땐 느끼한 거. 많이 매울 줄 알고 초코우유 준비했거든요.
이렇게 안 드셔보신 분 없죠? 그죠? 다 이렇게 한 번씩 드셔보셨죠? 그죠? 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많이 해주신 메뉴. 알타리 소리가 나네요. 아, 안에 김치 넣어가지고 김치김밥. 오, 맛있겠다. 아, 저도 김치 담글 줄 아냐고요? 담글 줄은 알아요. 근데 아무도 안 드세요. 제가 담근 거 이렇게 냉장고에서 꺼내 오면, 아, 넣어둬. 아, 그거 넣어둬. 아빠, 이거 내가 담근 게 아니라 엄마가 넣어둬.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일단은 제손 스치는 걸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아, 사람 얘기를 끝까지 안 들어보고. 그냥 넣어두라고만. 아, 맛있게 맵다. 네, 저 김치 엄청 좋아해요. 그리고 김치가 하나도 안 짜네요. 맛있다.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김치 많이 먹으면 배 아플 때가 있고 안 아플 때가 있어요. 고춧가루 차이인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고춧가루 차이인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일단 김치는 반포기 세팅한 겁니다.
아, 네. 저희 어머니 김치가 저는 더 맛있는 것 같아요, 정말로. 맛있게 맵다. 속도 그렇게 쓰리거나 그렇지 않고요. 고춧가루의 쓴맛도 안 나고 맛있어요. 잘 먹었어요.